한방 치명단입니다. 뇌혈관 기능 좋고요. 혈액순환, 심혈관 예방에 좋은데 국내 최대 치명 함유가 30%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카 분말 황금 배합입니다. 치명, 마카, 부재료.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이 한 박스 증정합니다. 1 플러스 1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3일치 무료입니다. 3일치가 무료입니다. 전화만 하세요. 드셔보시고 선택하세요. 자, 서정욱 변호사. 야, 이것들이 아주 탄핵 중독이 걸렸어. 걸핏하면 탄핵이네. 요즘 이게 뭐 네? 본격적으로 요즘 이게 뭐 마약 중독 있잖아. 그 네. 지드래곤. 그다음에 이성균. 지금 마약이 심각하잖아. 그렇지. 저는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마약 중독보다 더 심각한 게 탄핵 중독으로 봐요. 이게 마약 중독도 이게 큰 문제 국가적으로. 아편 전쟁이 왜 나냐고.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마약 중독보다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야. 탄핵 중독적이 못 걷습니다. 재미를 완전히. 이 좌파 이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말도 안 되게 가짜뉴스로 탄핵을 시키잖아. 그건 제가 오늘 판결문을 다시 한번 봤다니까 요즘 역사, 법필소세라고, 이제 탄핵의 진실 이제 하려고. 예. 요즘 박근혜 대통령 재판 수사자를 다 보거든. 예. 그 역사 있잖아. 예, 예. 거기 보니까 황당해.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인데 이놈들이 그걸 한번 정해봤더니 개나 소나 그냥 뭐 옆집에, 지금 우리 집에 고양이가 두 마리 있어요. 예. 한 마리가 17년 돼가 지금 집안의 분위기가 막 우울합니다. 힘이 없어. 애가 췌장염도 있고 막 아프고 밥도 안 먹고. 17년 됐으면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집사람은 20살까지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울한데. 그렇지. 고향 이름이 이제 그 아, 한 명은 루이고 한 명은 호수인데. 네. 우리가 매일 루이야 부르듯이. 네. 아니 옆집 고양이 강아지 부르듯이 탄핵이 뭐 그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계속 고양이 이름도 아니고 이놈들은 말만 하면 탄핵이야. 네. 이 우리 판례가. 탄핵은 국가적으로 중단하는 게 비상사태다. 헌정이 중단되는 거죠. 따라서 그 사유가 명백하고 그다음에 그 법 위반이 중대할 때 이럴 때 예외적으로 아주 하는 게 탄핵이다. 이게 판례인데 그런데 헌정 이놈들은 지가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 말도 안 되게 탄핵했지만 그만큼 탄핵이라는 거는 중대한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놈들은 틈만 하면 탄핵이야. 자 지금 탄핵 거론한 사람 제가 이름만 적어왔어요. 네. 와 지금 제일 탄핵 1순위 누구야? 이동관. 이제 한동훈은 겁이 나는 거야. 이동관이 탄핵하려고 아, 딱 공개적으로 고민정이가 6개 탄핵 이유했다니까. 위원장. 예. 이동관 고민정이 6가지 이유했다니까. 뭐 KBS, MBC 어쩌고 장악하면서 이동관이가 탄핵되면 결론 날 때까지 업무가 중지되잖아. 그럼 여기 방통위가 5명이 그럴래? 네. 지금 2명밖에 없어. 이동관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인. 이상인 2명 있거든? 근데 이동관 탄핵하면 한 명밖에 없어. 그 방통이 마음이 되잖아. 이걸 노리는 거야, 이놈들. 아... KBS, MBC는 지키려고, EBS나. 지금 1순위는 이동관이야. 이동관. 또 할지 모르지. 이번에 방송법을 날치게 하려거든. 근데 헌재에서 그게 절차하자가 없다는 거야. 이 헌법재판소 이놈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법이 날치게 되잖아.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할 거야. 그때 이동관을 탄핵한다. 이게 작전이야. 에이... 심각합니다. 지금 막아야 돼요. 에이... 이놈들이 방송법을 자기들이 문제인 때는 저거 다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명하려니까 법 바꿔가지고 대통령 임명권 없애자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어제 방송관 그랬죠. 나 너 그렇게 방송법이 좋으면 문재인 때 했어야지. 너는 다 임명해먹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하려니까 바꾸냐. 이랬거든요. 저는 지금 이게 그 이동관도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탄핵한다고 난리치는 게 아니 한동훈도 있고요. 한동훈이요. 한동훈 탄핵. 이제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겁준 놈 있잖아. 네. 오늘 그 신문 사설을 봤더니 열 손가락으로 못 꼽는데 신문 사설에 열 손가락으로. 자 보세요. 한동훈, 이동관 또 탄핵했던 날친 놈들이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있잖아. 그 이종섭. 박정훈 대령. 그랬지. 예. 말도 안 돼. 그죠? 이종섭. 그다음에 양평 원희룡. 원희룡. 그다음에 박진. 옛날에 외교 근했잖아. 외교부 장관. 박진.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우리 강성. 김영호. 김영호, 맞아.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예. 그 다음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이상민. 아, 했잖아. 장관. 했지, 했다가. 그 다음에 검사 안동환. 검사 했잖아. 맞아. 그 다음에 판사 임승근. 지들 마음에 안 와, 씨, 탄핵. 사법부 판사, 검사. 그럼 또 있어. 또 있어. 참, 수원지검의 이정섭. 이정섭. 이정섭이 복싱 박사 있잖아. 다 탄핵. 와, 저거 수사하면 다 탄핵한대. 다 탄핵.
또 서정욱도 또 중요한 게 또 있다니까. 서정욱 대구 지금에 또 위증한 손준성이라고 있잖아. 손준성 검사. 고발사죠. 어, 고발사죠. 거기 한동수란 놈이 감찰부장 있잖아. 판사. 예. 예. 이놈이 넣어가지고 위증을 했잖아. 예. 뭐 윤석열이가 뭐 육사 갔으면 군대 땡을 것이라고. 그게 왜 나와 거기서. 육사 갔으면 군대 땡을 것이라고 윤석열이가 회식할 때 하더라. 그러면서 그때 이노공이가 법무부 차관이거든. 예. 이노공. 이노공. 어. 근데 이노공이가 그때는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할 때야. 근데 이노공이가 금배사 하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런 금배사 했다는 거야. 이걸 한동수가 손준성 재판에 와가지고 위증을 했다니까. 지금 이게 이노공 차관이 고발하겠대. 야,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육사 다닐 때 뭐 굿했다는데 이게 앞뒤 맥락도 없고 손준성 고발사도 관계도 없잖아. 이걸 증언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제가 이게 모욕탕에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이야. 근데 몸을 딱 담그면서 아 시원하다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욕을 녹음해가지고 야 서동이가 뜨거운 물을 아 시원하다고 거짓말했다고 하면 앞뒤 맥락이 없잖아.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 야, 그거 좋은 비유다. 그래. 어. 윤석열이 육사 때 탄핵 굿했다 한다는 게 어떤 맥락인지. 그렇지. 진짜 그만 한지도 의문이지만 했다 한들 맥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야, 그거 좋은 비유. 야, 어떻게 뜨거운 물을 시원하다 해가지고 굿했다 어. 했다고 할지. 이미 말도 안 되는 한동수 하잖아. 해장국 먹을 때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게 맥락이라고 딱 단어가 윤석열 굿했다니까. 맥락이냐, 해장국이. 그러니까요. 알아들어야지. 그 손준성 재판에서 한동수가 그렇게 위증을 하더라고. 그때 이노공 차관은 법무부의 세종의 변호사였거든. 그런데 검찰 간부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 검사 검배사 했더니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번개팅에. 그러니까 손준성도 탄핵하고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정섭이 하고. 그래서 야 지금 열 손가락에 난 보자고요. 제가 부는 사람만 지금 열 훨씬 넘어. 열 넘어 지금. 쟤네들이 탄핵 외치는 사람은 반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탄핵의 끝판왕이 있더라고. 누구야? 진짜 나쁜 새끼. 이놈 진짜 전 제일 나쁜 놈이라고. 누구야? 탄핵하자는 거야. 누구? 김용. 김용민이? 이자가요. 아... 대통령이. 야. 대통령인데 이거 시정연설 이번에 제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민주당과 악수 착착 하고. 그래서 나 일부러. 다 인사하고. 응. 갔잖아. 근데 물러나셔야죠. 이래. 그러니까요. 아, 이놈이. 이놈이 인간이라고. 야, 이놈이. 근데 이제 물러나셔야 이걸. 안한 것 해. 우물우물 해가 마스크를 안 듣기는데 들어서 윤석열이 가만히 있나 옆에서 아무도 못 들었대. 근데 개딸들한테 지금 했다고 인정한 거지. 아, 개딸들한테 지금 잘 보이려고 그 말에 용기가 없어서 그 말을 못했어. 광 파는 거야 이제. 아 제가 보기에 속으로 우물우물 마스크 쓰고 대통령 뭐 이랬겠지. 근데 아무도 에야, 못 들었어. 치졸한 새끼야. 우물우물 하다가 근데 나는 개딸들한테 그랬을 때는 야 나 대통령 그만두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야 막 김용민 너 마스크 벗고 당당하게 한번 대통령 이제 물러나시 해보지. 그런 용기도 없는 쪼잘한 놈이, 아, 야, 그러네. 진짜 하지만. 그리고, 네. 우리가요, 유창훈이 같은 판사가, 판사해도, 들어갈 때 우리 인사하잖아. 네. 그리고 재판할 때 우리 저잖아. 지면 네. 기분 엄청 나쁘지. 그래도 나올 때는 인사하고 나와. 네. 이거는 판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 우리 법치를 존경하는 거야. 그래서 인사를 하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개인 윤석열한테 악수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야. 그럼. 국가 원수 윤석열한테 이의를 갖추는 거야. 그렇지. 직책에. 그걸 조롱하고 악수 거부하고 뭐 앉아서 하고 이런 놈들 있잖아. 뭐 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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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야, 그거는 대통령. 그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거야. 아니, 국민을 대통령이 아니래도. 그럼요. 일반인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 국민이 뽑아줬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니, 글쎄, 그거 떠나서라도 그 나중에 쌍, 아유. 그러니까 이놈이 인간 쓰레기 같은 김용민이가 이제 그만하셔야지 이게 탄핵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촛불 때부터 나가 주장했잖아. 근데 앞에서는 또 겁은 많아가지고 큰 소리를 못하고 마석에서 들어 안 느껴. 지가 했다니까. 개딸들이 야 잘한다 김용민 그랬다니까. 야. 그런 줄 알지. 그럼 누가 들었어. 야, 이 얍삽한 놈아. 아니 그 말 들었으면 대통령 기분이 얼굴 확 바뀌는데 대통령이 웃으면서 결근에 가잖아. 뭐 안 해? 안 했거나. 우물로 입속에서 입속에서 대통령님하고 있거든 제한게 본인은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했다고 페이스북에 근데 개딸들은 영났다고 동료보다 영났다고 막 칭찬하잖아. 야 김용민 진짜 부끄럽다. 부끄러워. 아, 용기도 없는 놈이 쪼잔한 놈이 아, 그 개딸들한테는 그래 인기 영향 아부한다고 그래 그러냐? 부끄러운 놈 짓을 아냐 그 놈이 뭐. 국민을, 뭐, 이게... 국민을 두려워하라 주접을 떨더라 또. 그러니까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 다 탄핵이 있는데 국회가 탄핵이 없네. 이거 법안가 정말 이게 국회를 소환제도 해야 됩니다. 예. 아니 오세훈 씨 시장이 잘못해도 소환제도가 있잖아. 예. 대통령도 탄핵이 있잖아. 판검사도 탄핵이 있잖아. 국회만 없어. 뭐 이런 개 같은 경우. 국회는 저것끼리 제명하는 거다. 저것끼리. 응. 끼리끼리. 아니 끼리끼리 뭐야. 제명이 돼? 김남국도 다 제명 안 되잖아. 저는 반드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끌어내리는. 그렇지. 국민 소환제도랍니다. 국민 소환제 해야 돼. 국민 투표. 국민 발언. 국민 소환. 이게 3대 직접주의, 직접민주 요소거든. 예. 우리 빨리 국민 소환을 도입해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끌어내리자. 네. 이걸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 거 주장할 사람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야 돼요. 그 투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서정호 변호사였습니다. 예. 예.